이 줄 어떤 줄인지 알죠? 꼬임 방지를 이제 해주는 네, 그런 케이블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방수가 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착용하고, 이쪽에 이렇게 착용하고. 자, 소리는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정답을 말씀을 해주시면 A2AT131 네, 이 이어폰을 이벤트로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매번 제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만 리뷰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유선 이어폰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즘은 무선 시대잖아요. 그런데 유선 이어폰을 쓴다라고 하면 왜 쓰는 걸까요? 일단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선이다 보니까 딜레이가 없죠. 그 소리는 리듬 게임이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소리랑 영상이랑 막 싱크가 맞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들을 때 무선 대비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보통 3.5파이 오디오 연결하는 잭 있잖아요. 그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데스크탑 PC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쿼드코어 드라이버 유선 이어폰 A2AT131 제품입니다. 오늘은 리뷰할 제품 말고 완전히 새 제품 한 개를 구독자 이벤트를 할 거예요. 진짜 구독자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이 최초 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최초 공개 영상이 재생되는 중간에 게릴라로 이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제품을 리뷰하려면 제품부터 뜯어봐야겠죠? 네, 겉에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급스럽죠?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뜯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제품이 있고, 이거를 열면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일단 이 위에 보게 되면 네, 얇은 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네, 상품 정보를 볼수 있는 QR 코드랑 네, 땡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AT131 제품에 네, 매뉴얼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글로도 써 있으니까 매뉴얼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제품은 이렇게 스폰지 안에 이렇게 쌓여 있고, 이 제품 괜찮은 게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드 케이스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을 열면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있죠? 이 스트랩을 풀고 이어폰을 이렇게 꺼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이 줄이 보여요. 이줄 어떤 줄인지 알죠? 꼬임 방지를 이제 해주는 네, 그런 케이블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얇게 코팅이 되어 있어요.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방수가 된다는 말이죠. 특히 이런 거 좋은 점은 운동할 때 쓰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물망이 있는데, 이 안에는 이어 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어 팁 장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6쌍. 네, 6쌍을 바꿔 낄수 있는 이어 팁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이즈까지 다른 이어 팁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 소개해 드릴 때 쿼드코어라고 했잖아요. 이 쿼드코어가 2BA 그리고 2DD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쿼드코어가 되는 거거든요. 먼저 2BA 말씀드리게 되면 밸런스드 아마추어라고 해가지고 이쪽 이 중간에 빨간 봉 있는 데 있잖아요. 이 안쪽에 들어가는 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B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DD라 그래가지고 다이나믹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다이나믹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쪽 동그란 부분, 여기 뒤에 두개 이렇게 쌍으로 있는 부분 있죠? 이쪽 안에 있는 드라이버를 다이나믹 드라이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어우러져 가지고 약간 고음질, 고품질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선 이어폰들 아무리 가볍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껴보면 엄청 가볍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유선 이어폰은 그런 배터리나 그런 게 들어갈 게 없으니까 진짜로 가벼워요. 그래서 이 유닛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 3.4g입니다. 3.4g. 3.4g이면 진짜 가볍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음질, 이제 음질을 듣게 되면 주파수 영역대가 10K에서 40K 영역대라고 해요. 보통 이런 주파수 영역대가 넓으면 막 일반적인 가요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클래식까지 여러 가지 음악들을 듣는데 되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어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제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디자인 자체가 인체공학 디자인으로 설계돼가지고 착용했을 때 엄청 편안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딱 디자인 보면 뭔가 세련된 느낌이 좀 있죠? 자, 그리고 이쪽 중간으로 넘어오게 되면 리모컨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양 끝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음량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 가운데가 멀티 펑션 버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버튼 하나에 함축시킨
네,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 클릭해가지고 누르게 되면 뭐 전화를 끊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재생을 하거나 일시정지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화가 오고 있다 근데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통화 거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 들을 때, 음악 들을 때는 요거를 빠르게 따닥 누르게 되면 다음 곡, 그 다음에 따다닥 세 번 누르게 되면 이전 곡이 재생됩니다. 이 버튼 하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이거 아마 착용 모습이랑 그 다음에 음질이 실제로 어떤지 약간 간접적으로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쪽 뒤쪽 보시게 되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크. 네, 마이크 기능을 할 수 있어가지고 뭐 전화통화나 아니면 게임할 때 마이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착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착용하고 이쪽에 이렇게 착용하고 일단은 귀에 잘 장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착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반대쪽은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보면 이런 느낌으로 착용을 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집중!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초 공개 영상을 보시면서 답변을, 정답을 말씀을 해주시면 A2AT131 네, 이 이어폰을 이벤트로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최초 공개를 아무도 안 보실 경우면 댓글로 똑같이 답변을 달아주시면 가장 먼저 작성하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공개를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A2AT131 이어폰, 이 이어폰 유닛의 무게는 몇 그램일까요? 아시는 분은 바로 최초 공개 채팅창에 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답변을 작성해주시는 분 제가 채팅으로 제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이제 3.5파이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맥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맥북으로 했을 때 소리는 이런 느낌이다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맥북 소리가 좋긴 좋죠. 그러면 이어서 A2AT131 제품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꽂고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세팅을 좀 할게요. 자, 소리는 네, 방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소리가 A2AT131 유선 이어폰의 소리였습니다. 확실히 파워가 엄청 세지 않아요? 보통 블루투스 이어폰을 여러분들께 소리를 들려드리려면 마이크에 진짜 가까이 댔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살짝 멀리 떨어져서 들어도 그 마이크 소리 그 게이지가 착착착 차오르는 게 딱 보여가지고 지금 녹음하는 것 자체가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게임을 하거나 뭐 리듬게임 아니면 3.5파이 이어폰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A2AT131 이어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최초 공개를 통해서 진짜 실제로 구독자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이벤트들을 종종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어폰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아니면 제가 뭐 실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먼저 맥북으로 했을 때 소리는 이런 느낌이다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맥북 소리가 좋긴 좋죠. 그러면 이어서 A2AT131 제품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소리는